카톡 지금 읽지 않아요. 카톡 안 읽어요. 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원래 이게 팬클럽, 아프리카에서만 할 때는 팬클럽 분들만 했었는데, 와, 뱅킹들 살벌하다, 진짜. 응. 고사원이가 이겼습니다. 19인이 고프로 승. 아프리카 강대 풀어달라고? 누구지? 야, 잘 칠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서 이거 비켜치기 칠 수도 있고, 요거 비켜치기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간 다음에 회전약이 없이 빳빳하게. 예, 많이 들어갔네요. 아, 밑에 거 닦아드려야지. 자, 비켜치기 치겠죠? 코너로 들어가면 되겠죠? 쳐서 1쿠션, 2쿠션, 3쿠션 이렇게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코너 깊숙이 들어가도,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가도 돼요. 깊숙이 못 들어갔다. 야, 이런 걸 못 칠 고선수가 아닌데 못 친다는 거는 아직 테이블이 적응이 안 됐다는 거죠. 이때 틈타서 두캐치가 쳐야 되겠지. 고맙다 태아가. 자, 원쿠션 똑같이 갖다 놓는 거죠. 짱꼴라처럼 이렇게. 방금 여기 짱꼴라 내려오는 각도랑 비슷하게 내려오면 돼요. 1적구 힘배합 좋았죠. 여기서 쳐서 요 정도 갈 힘배합으로 치고 그 다음에 2적구를 맞추면 웬만하면 070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1적구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 온다 그러면 그 공이 어려워지는 거지. 자, 시깝게 치나요? 에이. 자, 살살 쳤어요. 그러면서 1적구를 살살 쳐서 여기 있던 공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올라가게끔 하고 센터 포지션 되고 2적구를 살살 쳤으니까 많이 안 도망가게 하고 여기 떨어지면 되겠죠? 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처음에. 어? 생각보다 이런 게 공은 부들부들한데 살짝 처음에 공은 살짝 부들부들한데 이런 게 짧게 나와요. 야, 공 잘 주고 있는데 왜 못 치지? 지금 잘 주고 있는데 두께집이 알 수가 안 나오죠? 고프로가 못 치니까 못 치고 있나? 빵 쳐서 원 쿠션. 빵 치는 게 부드럽게 빵이죠. 부드럽게. 왜냐면 1적구 두께를 조금 쓸 거니까. 반가반가따님 오드리프 감사합니다. 아, 두께시로 승리 예상했어요. 틀렸습니다. 자, 또 우라치겠죠. 또 1적구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두께 천천히 칠 거예요. 야, 확실히 이 선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그 공들을 살살 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셋 테이블에서 시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별로 이 큰 타격들은 웬만하면 안 주는 것 같아요. 큰 타격이라는 건 너무 세게 타격이 아니라 저것보다는 좀 세게 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시합 테이블하고는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좀 그렇게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경기도 대회 거기 뭐 토너먼트 뭐 챌린저인가 거기서 지금 저번 주인가 준우승했죠. 자, 6대1. 자, 씨깎기 쳐서. 씨깎기 아니다. 뭐야 이거.
비켜치기 가나요? 빨간 공 먼저 맞춰서. 와, 아까비. 야, 뭐야? 어딨어? 몸집이 커서 안 보인다. 거기 있구나. 뭐야? 왜 이래? 자, 이닝스를 말씀해 드릴게요. 저도 켜놔야 되니까. 자, 5이닝 들어갔습니다. 5이닝. 자, 얇게 쳐서 이렇게 대회전 치는 거죠? 학구 레지를 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라인 두께 좋고 속도 좋고. 자, 1 좋고 포지션 좋고요. 자, 1 좋고 빡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만 돌려놓으면 되죠. 그러면 득점은 맞아 있다. 왜? 이 족구가 워낙에 좋게 서 있으니까 여 근방으로만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되죠. 자, 공이 여기서 투뱅크 샷이 안 보이고 쓰리뱅크 샷 치겠죠. 여기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라인을 보자면 짧은 출발이니까 30 정도는 맞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네, 코너 부근까지는 쳐야 돼요. 코너 부근까지. 조종! 야! 자, 우라를 칠지, 되돌아오기 칠지. 자,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칠지, 쳐서 다시 오는 걸로 칠지. 다시 오는 걸로 치죠. 쳐서 여기가 많이 갔다가 올 거예요. 보겠습니다. 아, 우라 치네. 아, 비껴치게 쳤구나. 드렸다. 자, 포지션 좋고요. 자, 빠질 때는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빠질 때가 생각보다 이거는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 쿠션으로 바로 칠지, 5 쿠션을 칠지 확실히 정하고 쳐야 돼요. 4 쿠션으로 치는 거죠. 거의 4 쿠션으로 치는 게 낫습니다.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공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 쿠션으로 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끌어놔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근데 4 쿠션으로 치면은 저렇게 결대로 칠수 있는 각이 생기는 거죠. 자, 흰 공으로 학구를 5 쿠션으로 쳐도 되는데, 자, 비껴치기. 이 키스만 안 나면 돼요. 그죠? 이 키스만 안 나면 되고, 내공 코너로 깊숙이 집어넣고, 왜 이래? 두께씨 왜 이랬는데요?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체킬라우 회전 많이 줘서 길다. 자, 두께씨 좀 치자. 오마오시로 가든 오마오시로 가야 되겠죠. 근데 또 당점을 보니까 이거 우라로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마옷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라. 아, 두께 좋다. 왜 그래야? 두께씨. 자, 우라 치면 되겠죠. 원 쿠션. 여기만 두툼하게만 여기까지만 딱 갖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어차피 너무 잘 꺾여주는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큰 무리한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원쿠션까지만 갖다 놓는데 거의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스트로크만 해주면은 여기로 가는 건 정해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저랬을 때내 왼쪽 회전을 어디를 주고 10시냐 11시냐 9시냐 내공의 기울기마다 틀려지는 거니까 원쿠션까지만 갖다 놓는다는 생각으로만 치는 건데 노멀 스트로크로만 치면 됩니다. 노멀 스트로크 노멀 팔로우로만 해놓으면 돼요. 무리한 각도가 아니니까. 나이스, 2점. 자, 오마옷이 회전 많이 주는 게 코너 깊숙이 박아서 여기서 짧게 치는 거죠.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칠 거니까 아마 짧게 빠질 때는 없을 겁니다, 이게. 그쵸? 코너로 깊숙이 들어갈 건데 어떤 속도로 들어가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노멀 팔로우로 깊숙이 코너에
착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전을 다 주고 치는 거였어요, 지금은. 자, 비껴치기. 여기 콘으로만 안 들어가면 되겠죠. 네, 저 짧게 들어가는 거죠. 10, 4대2. 자, 잭킷라웃으로 칠 수도 있고, 당점을 많이 내렸죠. 얇게 치면서, 요렇게. 여기 바로 꺾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늦게 꺾이잖아요. 지금은 좀길 수도 있는데, 늦게 꺾이더라도 속도가 죽어서, 지금 좀덜 꺾인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꺾이면은, 그런 각도는, 어떤 각도가 나오냐. 키스가 날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일조권을 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얇게 꺾이는 속도를 줄라고 빨리 치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요. 갓대리님 50개 감사합니다. 두 개만 더 보내주시지. 오두개 풍. 이왕 50개 쏘시는 건두 개씩 이원하는 거 오두개 풍으로 가시지. 얍! 야, 저거 저것도 안 맞아? 와. 그래서 오마오시 치겠죠? 예, 갓대리님 오두개 풍 감사합니다. 여기서 요렇게. 아, 이거 안 친다. 이거 바운딩 칩니다. 잘 보죠? 바운딩. 다다다다다다. 다다. 2쿤 거 같은데? 3쿤, 3쿤가요? 이선열하님 별풍선 11개 땡큐 아, 3쿤 쌉싸디오스. 됐구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마지막, 아니, 처음에 먹고 들어갔는데 안 먹고 들어간 줄 알았어요. 자, 아, 나이스. 자, 이러면서 우라가 또 떴네? 부산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딱. 이거는 기울기가 그냥 딱. 세게 쳐도 되죠. 왜냐?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였잖아. 그죠? 이런 기울기가 아니니까. 이런 기울기하고 이런 기울기하고는 구분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두께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데, 열로 갈수록 두껍게 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각도가. 왔다! 두께만 한번 가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그쵸? 요렇게.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키스만 빼고. 뺐어요. 이적구가 빅볼로 되어 있을 때는, 저는 뭐 거의 맞아 있다고 괜히 얘기하는 게, 그냥 보내놓기만 하면 다 맞아 있으니까. 자, 일적구. 갑단 오면서 내공 부드럽게 칠 거예요. 너무 부드럽기만 했어. 이렇게 원쿠션 갖다 놓는데 두껍게 쓰잖아요. 저러면서 공이 원쿠션까지 약간 휘어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휘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너무 느린 속도로 휘긴 휘었는데 느린 속도니까 떨어지는 게더 힘이 각도가 많이 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바로 스트레이트보다는 한 번에 살짝 휘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회전량을 맥시멈을 주는 게 아니라 회전량을 큐팁 이렇게 줘서 간결하게 칠 수가 있는 공이었죠. 질이었다. 이거 맞는 순간 끝났다 보면 돼요. 이 오마오지 포쿠션이 맞는 순간, 지금 이런 스코어에 이 가뜩이나 많이 이기고 있는데, 이런 오마오지 포쿠션까지 이렇게 맞았다는 순간, 이 경기는 거의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작에 넘어갔지만, 더욱더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일반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거를 이기고 있을 때 저런 초이스를 해서 맞추면은 공의 포지션이 많이 열립니다. 내가 포지션이 아주 잘 돼요. 그러면 거기서 막 도망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초이스 해갖고 맞추면은 물론 포지션이 잘 되겠지만, 혹시나 에러를 했을 때 공을 열어줄 거를 좀 좁아, 그런 거 조심스러워갖고 저런 거 한번 쉽게 못 치거든요, 함부로. 근데 연습 많이 해야죠. 요즘에는 이제 선수분들이 연습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저런 거는 이제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저런 거 얄짤없이 잘안 쳐요. 공 열어주니까. 마침 확률이 아무래도 예전에는 좀 떨어졌으니까. 자, 여기서 하코 칠 텐데 얘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내공이 가야 되는데. 아이고. 아, 그렇죠. 붙여놓은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지금 조금 키스 날 뻔했어요. 지금요? 11이닝, 21대 3.
자, 더블 가겠죠. 원 쿠션, 여기서 들어와서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가겠죠. 저번에 당달령이 더블 레슨 한게 거의 이런 거였죠. 지금은 각도가 회전을 많이 줘야 되겠죠. 회전을 안 주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회전을 많이 줘서, 그렇죠. 이렇게, 이게 좀덜 떨어졌어. 여기 한이 정도 맞았어. 자, 이 우라 두 개씩 잘 치는 우라인데. 갔네, 갔어. 갔어. 에, 갔어요. 두 개씩 지쳤어, 이제. 오늘, 4시간에 5시간, 6시간째인데 지쳤어. 아, 30대 5가 정답이었나? 아, 나 진짜. 아, 나이스. 1점. 자, 이벤트 용품 맞히실 분, 혹시 두께씨를 10점 이하로 적었다. 손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 두께씨 30, 10점 이하로 친다에 적으신 분, 손한 번만 들어주세요. 와. 가능성 있겠는데요? 자, 2점. 자, 이거 빵 쳐야 돼요. 키스가 걸려 있는데 어떤 식으로 빼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그쵸. 김동현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들과의 에버리지하고 하수들과 쳤을 때 에버리지들은 완전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그 선수들 시합을 봐도요. 이기는 경기는 에버리지가 잘 나오지만, 드렸다. 이기는 경기는 에버리지가 잘 나오지만, 지는 경기 보면 에버리지 때가 못 나왔을 때는 뭐 0점 후반대도 있고요. 아니면 1점, 1점 초반. 거의 1.2나 요 정도 쳐갖고 주는 경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게 둘다잘 쳐가지고 에버 2를 씩 쳐갖고 지는 경기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그 10경기가 있다면 뭐한 경기 정도? 그 정도고, 나머지가 이제 지는 경기 에버리지가 1.2, 1.3. 잘 치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잘 치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길 때는 에버리지 뭐 2.5. 기본이 뭐2 정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졌을 때 에버리지가, 얍! 좀 맞춰라. 아까도 이렇게 되더니. 그래서 이길 때 에버리지하고 질때 에버리지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도 고수랑 쳤어도 에버 1 정도씩은 쳤는데. 오늘 연습 구각이죠. 무조건 연습 구각이지. 뭐, 이겼을 때는 포상금 받아가고, 졌을 때는 뭐, 안 받아가나? 아니, 연습 구안 하나? 하쿠레지를 치죠. 팔안 나갈 때 하쿠레지 쳐야지, 당연히. 얇게 치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얇게. 그죠? 얇게 이렇게 갈 정도로. 얇게 세게 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가 얇게 맞는다고 세게 친다 해도, 쿠션에서 이렇게 감기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얇게 치는 겁니다. 그렇지. 하이런 한 7, 8점짜리 한 번은 나올 텐데. 자, 코너에 박히지 않으면 되죠. 아, 박혔네. 와, 뭐야, 이거. 아. 아, 깔끔합니다. 뭐, 이거는 뭐, 박혀도 되겠지. 박혀도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 자, 나머지 5점. 14이닝입니다, 14이닝. 야, 17이닝에 18이닝 잡았나? 자, 이거는 코너 깊숙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회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속도가 조금 늦었다. 여기 테이블에 맞춰서. 자, 더블 코너로 박히는 거지. 그렇지. 야, 나이스. 자, 오마오시 부드럽게 가는데 여기서 요렇게 맞출 거예요. 요렇게.
그렇죠. 저렇게 앞으로 살짝 밀리는 느낌. 이것도 이런 게 이제 살짝 눌러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앞에서만 살짝 눌러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딱 간결하게 끝내는 거죠. 공은 그 다음에 알아서 입사가 반사로 오는 거고. 자, 여기서 붙여 놓을 때 내공이 먼저 나올 건지, 그쵸? 붙여 놓고 내공이 가는 건데, 드렸습니다. 나머지 3점. 자, 15이닝. 뭐 맞아 있죠? 나머지 2점. 자, 여기서 오마우치겠죠? 1득구 두께가 여기서 맞고, 요렇게 가는 두께. 얇게 치면서 회전을 많이 줘서 칠 수도 있고, 아이고, 두꺼웠네. 뭐야, 이 어색한 말세이는. 한번 보여줘. 너무 많이 끌리지 않을까, 저거? 야, 이겼어! 이거 24점짜리야, 이거 24점. 자, 28대 29입니다, 지금. 28대 29. 도대 남은 우리 두께치입니다. 이거 치면 이기는 거예요, 두께치가. 마세이는 뭐 24점짜리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겼습니다, 우리 두께치가. 와. 야, 일단은 이제 이긴 거는 두께치가 이겼다고 치고, 자, 이제 이거는 그냥 일단 진행하는 거예요. 야, 두께스가 이렇게 한 번에 24점짜리를 쳐갖고 이길 줄은 몰랐네. 예? 그쵸. 25점짜리 오사마리를 지었습니다. 저런 거 쳐주면 치면 뭐 25점, 4점, 25점 이런 거 줘야지. 아, 밀렸네. 아, 저희 방송에 나오면은 쿠드롱 형님이 오셔도 30대 30이에요. 아, 그분이 핸디 주고 칠수 있지만은, 그런 게임은, 그냥 혹시 지면 안 되니까, 이기라고, 그렇게 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부담 갖지 말고 치시라고 그렇게 놓고 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30대 30도,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30점을 치는 형이기 때문에. 30점을 못 치는 분이면 괜찮은데, 25점하고 치는데 30점은 괜찮은데, 30점 치는 분이기 때문에. 에버 이못 쳐본 적 있잖아, 두께씨도. 끝났지, 뭐. 많이 끌렸다. 핑, 퉁. 많이 끌렸어, 많이 끌렸어. 그렇지. 아, 이 캐치만 안 나면 되잖아. 그렇죠? 아, 자, 빵꾸 치겠나? 이게요, 여러분, 끝났어요.